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언급해볼 래퍼는 요즘 부쩍 많은 작업물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허슬랭 러버의 새로운 음악 슬라돈을 들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안 그래도 찍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 곡을 좀 들어보라고 많이 권하시기도 하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곡이 인상 깊었던 거는 이 곡의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클럽에 있는 거기 온 사람들이 이 곡을 허슬랭 러버와 함께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진짜 놀랐어요. 아, 제가 허슬랭 러버라는 래퍼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클럽에서 공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히트곡 그리고 그의 음악들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다 따라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은 베트남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래퍼라는 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로 보니까 이 곡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사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텍스트가 없으면은 해석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가사에 대한 주제나 뭐 이런 느낌들은 전혀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야, 이 곡은 허슬랭 러버가 제일 잘하는 트랩5의 음악 그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을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허슬랭 러버의 슬라돈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ron 관악기 같은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미고스가 이런 음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이 곡은 다른 곡들과 달리 그가 좀 목소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좀 긁는 목소리 있잖아요. 목을 안으로 긁는 목소리.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 허슬랭 러버도 음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야. 야, 바이브가 점점 본토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는 좀 굉장히 러프한 감성으로 뱉는 싱잉 랩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 좀 이모 힙합 같은 게 인기다 보니까 조금은 래퍼들이 섬세한 바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싱잉 랩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 허슬랭 러버는 차라리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으로 싱잉 랩 표현하는 게 난 그게 더 좀 독특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 여기 가사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허슬랭 러버는 진짜 거의 뭐 솔저의 바이브예요. 왜? 맞아 맞아. 랩 스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바이브를 중시하는 곡이지만 랩 스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고 타이트하게 벌스2는 가는 경향이 있죠. 야, 이 곡은 진짜 플로우에서 느껴지는 오리지널리티가 허슬랭 러버의 곡들 중에 최고인데?
아, 러버는 진짜 트랩의 장인으로 가는 것 같아. 마스터 모드 죽인다. 아, 허슬랭 러버가 잘하는 거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트랩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고 그 트랩에 대한 자신만의 플로우를 잘 구사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욱더 장점을 극대화시킨 곡이야. 전 이런 게 좋아요. 사실 뭐 다른 제가 비디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랩 음악이 굉장히 다변화돼서 이제 트랩의 시대가 조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미국만 보더라도 많은 래퍼들이 드릴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허슬랭 러버는 자기가 잘하는 걸 했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밀고 나갔어요. 트랩이라는 거죠. 이 래퍼한테는 트랩이 가장 최적화된 음악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이 곡에서 보여줬던 싱잉 랩, 러버의 싱잉 랩에서 느껴졌던 그 바이브 자체가 트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트랩이 굉장히 잘 맞는 옷이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를 한번 보고 와서 그런지 감동이 좀 더한 것 같아. 사실 제 영상에서 허슬랭 러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 사실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래퍼를 지지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도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피드백들을 많이 보내주시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가지 분위기로 생각해보건데 허슬랭 러버는 언더그라운드 랩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멋있는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래퍼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예, 저는 이 래퍼를 보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